다 했는데? 아니 아니야. 마무리 내가 딱 지금. 해도 그 우결을 해도 바뀌는 게 없어. 아니야, 줄 생각을 안 해. 아니 좀 더 훅을 넣자.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다 끝내고 싶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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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남의 집 땅을 저렇게 어? 조심해.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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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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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밀 게스트가 있어요.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진짜 까무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아, 아직 부금 안 들었어. 네. 등장 부금 있어야 돼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한결이라고 합니다. 수 아직. 아니 못 보던 새 얘는 걔가 되어버렸니? 많이 변했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뭐 어떤 관계인지 잠깐 좀. 안녕하세요, 저는 미도의 남자 황결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 욕해올까?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미도입니다. 어? 저는 이 친구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서 갱생하기를 바라는 느낌이었는데 강한 쓰레기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산 땅에다가 타임캡슐 묻는다고 쳐와가지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없고 나는 이들에게 타임캡슐 영상을 찍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이쁘게 나온다 근데 갑자기 묻어버리게 뭘같요. 아니 귀여운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떤 연으로 장난꾸러기가 되었는가. 아 미미 전에 시켰어요. 말 잘 듣지? 아, 얘기하면 안 돼? 미안해. 여러분 제 손이 진 겁니다! 여러분 제 손이! 뭔가 이 친구가 성격이 변했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어떤 그 매듭을 지어놨었는데 방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듭이 풀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디 보는 거야? 표정 뭐야 이거? 카페를 하나 갔었죠.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네. 미도가 오더니 지금 사진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혹시 포즈 혹시 뭐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진 딱 찍어주는 거야. 찍어주길래 내가 포즈 이렇게 잡고 그랬더니 불안한 게 보통은 잘 찍어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찍었어 이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사진을 받고 그 얘기했어. 미도는 장난꾸러기구나. 개구장이구나. 개구장이구나. 어. 잘 나왔네. 배경 이뻐요. 고마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심지어 딱 내려갔을 때 어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다. 좀 멀쩡한 각도로 찍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게 사이 잘린 게 아니에요. 아니, 나 포즈 잡고 있는 거 보여요? 딱 찍더니 다리 이쁘네요. 제가 근데 두 번째 사진 찍을 때 개쩐다 너무 이쁘다 라고 했잖아요? 본인을 좀 좋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리 예쁘다는 거라고요. 예쁘다. 아니 내가 지금 미도랑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할 때 눈이 마주치잖아. 옛날에는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런 그치. 느낌인데 그치. 지금 방금 있잖아. 말광눈? 와빌리지니까 약간 제가 약간 아 연기를 하는 중이다. 그렇죠. 아 모티브를 삼은 캐릭터가 있나요? 은별. 아씨. 아 미도의 은별이 묻었네. 씨. 아, 씨. 이렇게 된 거. 네. 두 분이 이제 겪었던 50일 간에 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감정선들이 지나갔길래 네. 이런 일들이 됐는지 뭐 특별한 일들이 있었나요? 아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이거 전형적인 비즈니스 우결에 저건데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지금 이 미도의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친한 친구가 생겼을 때 무슨 소리야. 본인에게 남성적인 매력이 아, 전혀 떨어져가지고 아 이 새끼 젖밥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되는 게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여쭤보세요. 네? 그러면은 방송과 실제 모습이 달랐던 게 있나요? 아 있지. 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야. 차가울 것 같다. 그게 처음에 낯가려서 그랬던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근데 막상 해보면 조금 생각보다 귀엽다. 와 이런 컨셉? 뭐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비즈니스긴 해도 우결 상대가 귀엽다, 이쁘다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미도님이 보시기에는 미미짱이 방송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점이 있긴 했나요? 애교가 혀를 찔러버려. 아니 진짜 역겨운데 이거는? 아니 잠깐만. 막 민트 배고파. 콘텐츠적인 질문이었고요. 네. 제가 이 둘의 타석 모습을 네. 알아요. 그냥 둘이 네. 말을 거의 안 하고 여기서 이건 어때요? 아 오케이. 이게 이래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아니 이어가지고 이제 자 본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50일 동안 서로 느꼈던 점 약간의 Q&A를 제가 좀 모아봤어요. 네네네. 구별을 하면서 처음보다 좀 상대방에 대해서 이건 좀 알게 되었다. 허당끼가 있다. 사석에서 만나서 뭔가 하다가 자리를 뜨려 그러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없어져. 아 그 그런 느낌? 저도 뭘 느꼈냐면요. 처음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말 걸면 침뱉을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요 침뱉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꺼져요 이런 느낌이면 그냥 왜 전 애교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냥 핸드폰 보시다가 네. 뭐 막히는 게 있으면 이러네요. 진짜로. 잠깐만. 야, 너 진짜 역겹다. 아, 진짜. 아니, 아? 야, 이거 보다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윗 입술이 콧구멍을 막아요. 그게 질식사하겠어요. 진짜 이렇게. 네요. 역겨웠나요? 귀여웠는데. 그럼 됐어요. 귀엽다는 의미는 비즈니스를 살짝 넘을 수도 있다는 선. 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부터 한번 서로 교환해볼까요? 아 네. 네. 단점이 없나? 무단점 미도 씨는 미미짱의 단점이 없나요 혹시? 네 없어요. 아니 이게 사기지? 아 단점 있다. 아, 뭐? 도가 지나치다. 미모가. 도가 지나치네요. 아 진짜? 아, 네네. 도가 지나친 미모를 가진 미도님께서 나 왜 윙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플러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던지. 사석에 단둘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방송만 켜지면 사석에도 그런다면은 역겹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은 두 분의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적당하지 않나. 이 새끼는 막힘없이 나오는데 평소에 생각한 것 마냥. 그러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얘기했는데 동일하신 부분인지. 아 저는 딩크족이어서 저는 못 낳아드릴 것 같고요. 입양하면 되니까. 아 입양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결을 하다가 후회가 된 적이 있었는지. 없는 것 같아. 후회한 적이 없고. 나는 후회한 적이 없고.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마찰이 없었어가지고. 아니 자주 만나는 마찰이 있죠. 그래도 요 근래 많이 만나긴 했어요. 아 요 근래 많이 만나긴 했어. 나만 아는 미도의 나만 아는 미미짱의 모습이 있다면? 생각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어떤 부분에서?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눈물이 안 나는 장면에서 옆에서 계속 히끅히끅 거려가지고 보니까 내꺼 민재야 내가 언제 아니 약간 킹리저 가심으로 아니 먹먹한 평소에 네 모습이 아닌데 일부러 모성애를 좀 자극하는 아이씨 아니 왜 그 두 개 섞어? 네.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질문. 미미짱이 커피나 밥을 사주나? 이 친구 약간 습관 성원이 있어요. 좋은 추억 같이 쌓았잖아요. 내가 사진도 찍었어. 뭔 소리야? 아니 이 이상한 애네. 두 분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진짜 긍정적인데 두 분은 진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